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양성애, 뭐 동성애, 이성애 이런 말인데 이런 개념이 없었다. 이건 다 현대적인 개념이고 고대 그리스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부분 남자들, 그러니까 자유 시민. 그러니까 아테네면 아테네 시민이 한 아테네 인구 한 4,50만 됐다는데 성인, 자유민 성인이 한 4만 됐다는 겁니다. 그 성인들은 대개 양성애자였습니다. 양성애. 그러니까 아까 그 에페보스라고 보셨죠. 사춘기 젊은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사춘기는 뭡니까? 사춘기의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남자들한테 성 문제죠. 그죠? 뭐 그거는 뭐 여자들 여성들한테도 있겠지만 우선 남성들이 그 성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볼 때 젊은 남자애가 잘못 교육해서 여성들하고 관계라면 그리스의 그 40만 중에 그 자유시민,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를 이끌고 있는 자유시민이 잘못된 애를 낳고 출산하면 사회가 크게 위협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리스가 시족 사회일 때부터 일종의 통과 의례일 때 젊은 남자애들이 사회를 벗어나서 그 나이 든 남자한테 가서 배우고 오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 일종의 통과 의례인데 그래서 젊은 남자들 사춘기 12세에서 20세까지 젊은 남자를 누가 가르쳤냐? 그보다 한 세대, 15살 내지 20살 맞은 나이 든 남자가 가르쳤습니다. 이게 멘토랑 멘티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용어인데 그건 빼고. 멘토랑 멘티인데 젊은 남자, 청소년을 남자를 구분하는 그 요소가 크게 딱 하나입니다. 톡수염입니다. 얘는 톡수염이 없죠. 톡수염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가 한 15살 내지 20살 또는 더 나이 차이도 있지만 20살 나는 멘토가 멘티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사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상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성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항아리 그림에 다 들어왔는데 이게 항아리 그림이니까 보십시오. 이게 항아리 그림이에요. 이게 어디 감춰놓고 보는 항아리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뭐냐 이 멘토가 이 젊은 남자한테 선물을 줬어요. 우리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남자가 아름다운 여성을 유혹할 때 뭘 줍니까? 선물을, 명품 가방을 남기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주고, 용다. 마찬가지죠. 키스라는 장면. 근데 여기 보시면 뭡니까? 턱수염이 있고, 턱수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페데라스티인데 이건 동성애랑 좀 다릅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양성애 이런 개념은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성관계를 남성, 여성을 따지지 않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당히 복잡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 페데라스티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가 젊은 남자애를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거 성교육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제도였습니다. 제도. 이건 좀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성관계가 있었다 없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학자들이 이제 발굴하면서 보니까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960년대까지는 제대로 이야기를, 서양학자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케네스 클라크 같은 사람도 누드가 서양 미술의 핵심이라지만 그리스 사회가 이런 것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못했습니다. 물론,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성관계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 멘티가 턱수염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그리스 남자들 자유시민들은 대개 30살에 10대 초반의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럼 여성은 뭐냐? 여성은 시민권이 없었고 지적으로 철저히 열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가 여성하고 노예는 애, 어린애, 턱수염이 없는 남자 어린애, 여성, 노예는 시민사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묘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냐 아니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축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축첩을 많이 했다고 뭐 그 사회를 비판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하여튼 그때였는데 이런 페데라스티 소년애가 그리스에서 젊은 좋은 집안의 남자애를 교육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였습니다.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제도에서 그것이 그림으로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장면은 도자기에 없습니다. 모르죠. 이제 못 찾아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야하죠. 그죠?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충격적인데, 이건 이제 1세기에 로마 그리스 로마인데, 은컵에 대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이 사람은 턱수염이 있죠? 그죠? 그 얘는 젊은 남자이고, 이제 누가 본데, 이게 뭐, 관음증까지 한 이런 저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워렌컵이라고, 이 워렌컵을 맨 처음에 누가 저 예루살렘인가 어디 가서 구했어요. 영국 사람이. 그래서 영국 박물관에 20세기 초에 팔라니까 영국 박물관에서 안 산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시하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이거를 1000파운드에 샀는데 영국 박물관에서 20세기 1960년대 이거를 2만 파운드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서양 사람들도 차마 이거를 해서 1960년대에 비로소 그리스 남자들의 사회가 아까 말한 소년에 입각한 사회였다. 근데 물론 소년애라는 것이 육체적인 관계만 중시된 건 아니다. 훨씬 더 큰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제도였는데 거기는 성교육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뭐가 증명해요? 이것을 플라톤의 향연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번째 조인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리스에서는 그 신화에도 있죠. 제우스가 가니메데스로 굉장히 미소년을 납치해다가 자기 술 따르는 시종으로 키웠거든요. 당연히 성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있는 거죠. 제우스에서 지금 제우스가 이건 이제 나중에 그 르스에르의 그림이 제우스가 이 미소년을 납치하는 관계입니다. 독수리 변해서 그러니까 제우스가 여성들만 납치한 게 아니라 이 미소년에서 자기 술 따르는 시종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최고의 미남인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정말 최고의 미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젊었을 때는 묻 남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는 젊었을 때는 여성들을 남자로부터,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관심 없고 알키비아데스에 관심이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여자들이 알키비아데스가 하여튼 최고의 미남이었던데, 알키비아데스의 애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양성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랑 뭐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알키비아데스는 여러 젊은 남자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나 이게 훼손받아야 되냐? 큰 아니죠.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결혼했죠. 왕비가 있었지만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옆에 있지만 알렉산더 헤파이스테에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성애입니다. 이건 소년애가 아니라 거의 나이가 비슷하고 둘 다 결혼했어요. 수사에서 그 자기들이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여자들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둘이서 성관계했습니다. 양성애자였죠. 근데 그것이 뭐 알렉산더 대왕의 평판에 흠집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우리 기준으로만. 근데 자원 고대 그리스 사회는 동성애는 좀 얘들이 이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행했겠죠. 그렇지만 소년의 그것이 일종의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제도였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플라톤의 향연이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항아리 그림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적어도 이런 전통이 16세기 르네상스까지 갑니다. 고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리나누스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정말 로마적의 태평시대를 이끈 황제 중에 5연제 중에 하나인데 하드리아누스의 애인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 그래서 그 애가 죽었을 때 이집트에서 나이가 빠져서 잘못해서 익사했는데 그 하드리아누스가 그 애가 죽은 다음에 그 애를 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하드리아누스가 자기 부인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당연하죠. 그 젊은 남자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런 것이 그 서양의 중요한 전통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파리의 에투아르에 가면 개선문에 있는 그 유명한 라마르세는 그 저건데 조각이죠. 개선문에 가면 보시는데 이게 그리스 장군입니다. 그리스 저 군인인데 옆에 뭡니까? 에페보스가 있죠. 에페보스 아까 그 젊은 남자 젊은 남자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문에 파리 에투아르 광장에 있는 그 파리의 개선문에도 이제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왜 저기 있을까 하는데 이게 그 그리스의 군인이고
그리스 군인이 멘토고 자기가 멘티로 삼는 에페버스를 전쟁에 데려간 겁니다. 나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인들은 운동 경기를 할 때는 나체로 했지만 전쟁은 나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영웅적 나체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그림 보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이 그리스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는 항아리 그림이 예술사에 제일 중요하다. 그 그리스 사회를 볼 때 여러 가지 장면 중에 뭐 다른 것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일 우리가 볼 때 충격적인 게 소년애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물론 그 소년애가 모든 계층에 번졌냐? 아닙니다. 성인 남자고 이제 그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귀족층에만 번졌다? 아니면 데모스도 그랬다? 일반 민중도 그랬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소년애, 페데라스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린 청소년 남자애를 한 세대나 그 15살, 15살, 20살 난 성인 남자가 가르치는데 그중에 성교육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그것에 근거한 사회였고 그것이 젊은 남자애가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해서 잘못된 출산, 여자가 잘못된 출산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우월한 거로 해서 플라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플라톤은 이제 그걸 뒤집었죠. 그런 성관계를 굉장히 규탄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제가 훨씬 더 야한 그림자는 보여주진 않았지만 분명히 양성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끊임없이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의 처가 악처라고 아시는데 아마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럼 그리스의 여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거는 기록이 잘 안 남아있어서 모르는데, 물론 그리스에도 사포, 그 레스보스남, 그래서 여성들의 그런 길이에 그런 여성이 있었다고 보지만, 하여튼 그 주류 남성 사회는 이런 거에 의지했다는 것을 알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지금이 10시 반입니다. 벌써?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빨리, 이걸 아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남부의 남부랑 시칠리아 섬은 마그나 그라키에라고 그리스의 영향권인데 여기 파에스툼이라고 지금 포세이도니아라는데 파에스툼이란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이죠. 지금 근데 이게 그리스 유명한 신전인데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1968년에 발굴됐냐면 무덤이 그러니까 그 석관이 발견됐어요. 석관 관이 있는데 여기에 석관이 있는데 관이 어떻게 됩니까? 관이 있으면 네모났죠. 기초에 네모 있고 위에 뚜껑이 있죠. 그 뚜껑 아래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의 그 석관의 내면이면 내면에 이런 벽화, 그러니까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코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대단히 저게 이게 이제 이거 뭐냐? 이게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이제 시체가 누워 있으면 그 바로 위에 그 석관 그 뚜껑 바로 밑바닥에 이런 그림인데 이게 이제 이걸 뭐라면 다이버의 무덤입니다. 이 다이빙하는 관계죠. 근데 아마도 이 미지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을 그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근데 보시오, 보십시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남성의 성기를 딱 펴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미술은 남성의 성기를 반드시 그렸습니다. 반드시 그렸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전부 남자들이 옷을 벗고 이제 아마 술을 망치는 광인데 이게 뭐냐? 심포지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심포지엄 뭡니까? 학술 토론 심포지엄이었는데 원래 그리스어는 드링킹 투게더입니다. 물론 술 마시면서 고른 준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그거를 그린 게 뭐냐?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입니다. 플라톤의 향연이 술 마시면서 철학과 인생과 다양한 걸 향연. 그 플라톤의 향연이 심포지엄입니다. 근데 심포지엄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옷을 벗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은 턱수염이 있고 한 사람은 턱수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드링킹 투게더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부조로운 건데 맞아요. 심포지엄이 그런데 심포지엄을 지금은 이제 이런 야한 파티라면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남자들끼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 사회의 단면을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상당히 지체가 높고 그런 사람인데 이 귀족 사회들은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뭘 그려놨어요? 심포지엄 장면인데 그게 드링킹 투게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에서 남성들은 그 체육단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그 체육단을 한 장소가 지금의 짐나지움인데 그게 김나지움인데 그 김나지움의 어원이 네이키드입니다. 그래서 그 체육단련장은 이제 야외에 있었다. 지금까지 실내에 있지 않고 야외에 있었는데 그 체육단련장에는 여성하고 노예는 출입 못했어요.
남자들만 갈 수 있었는데 체력단지는 철저하게 옷을 완전히 벗고 체력단을 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육체적 관계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물론 이런 육체적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 고디글스의 전부는 아니다. 그 멘토랑 멘티의 교육의 한 일부분이지만 그리 고디글스에는 이런 것이 관행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제도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미술 작품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미술 작품 보면 왜 그리스 사람들은 저렇게 남자들이다 옷을 벗고 있을까? 이것은 그런 멘토와 멘티가의 관계에서 사회적이고 이것이 교육적인 제도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